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남승민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남승민 군이 첫 온라인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남승민 군의 첫 온라인 팬미팅, 2020 남승민 팬미팅 행복이 오는 14일 오후 3시에 개최가 되는데요, 남승민 군의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팬들을 만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팬미팅을 통해 지금까지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덧붙여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 남승민 군은 숨겨진 개인기와 라이브 무대, 지인들과의 전화 연결 등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남승민 군은 올해 초 종영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과 깔끔한 가창력을 선보이며 탑 20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남승민 군은 간드러지는 보이스와 깊은 감성으로 국민 손자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남승민 군은 지난해 KNN 골든마이크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이호섭 가요제에서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사랑 하나로 인생사를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본격적인 데뷔를 했는데요. 최근 남승민 군은 KBS2TV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TV조선 아내의 맛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승민 군이 임영웅 씨와 함께한 근황샷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남승민 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생존 신고합니다. 오늘은 영웅이 형이랑 부산 콘서트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내일도 파이팅! 항상 건행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 남승민 군은 임영웅 씨와 나란히 카메라를 그윽한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잘생김 주의라는 해시태그로 임영웅 씨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표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훈남이죠. 한편 남승민 군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정동원 군의 집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는 10일 방송되는 아내의 맛에서는 매니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정동원 군의 서울 생활이 공개가 됩니다. 이에 트롯 소년단으로 불리는 남승민 군과 임도현 군이 정동원 군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요. 정동원 군은 학교를 마친 뒤 매니저와 함께 사는 서울 자취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승민 군과 임도현 군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집안 대청소에 나서며 피규어 하나하나 꼼꼼히 닦아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어 남승민 군과 임도현 군이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집들이가 처음인 듯한 남승민 군과 임도현 군은 집 내부를 보며 감탄했는데요. 이후에 남승민 군은 노래방 점수를 통해 꼴등한 사람이 정리정돈하기로 내기를 하며 트롯 소년단의 메인 보컬을 가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승민 군은 임재범 씨의 이 밤이 지나면을 부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노래방 점수는 몇 점이 나와 메인보컬 자리를 따냈을지, 또한 정동원 군의 집에서 어떤 활약들을 펼쳤을지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남승민 군이 출연하는 아내의 맛은 오는 10일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남승민 군이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을 합니다.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방송 말미에는 오는 12일에 방송될 사랑의 콜센터 방송분이 예고가 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고편에 따르면 다음 주의 방송은 트롯맨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편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예고편에는 크러쉬, 솔지씨, 이수영씨, 이해준씨, 남승민군, 옥진욱씨까지 힘든 시절 함께했던 친구부터 친해지고 싶은 친구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했던 것도 잠시, 이들은 상품을 목표로 불꽃 튀는 혈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즈니스 친구들의 자본주의 우정 콘서트가 예고되면서 다음 주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이어 남승민 군은 정동원 군의 친구로 출연했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12일 사랑의 콜센터에서 남승민 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남승민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